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떨어진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예, 그걸 그렇죠. 민심 옐로 카드라고 얘기했는데, 옐로 카드,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 뭔가 좀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보고 넘어갈까요? 뭐, 박영민 교수. 일단 뭐 인사 예. 문제가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듯이 인사, 예, 첫 번째. 집권 초기에 정책적 성과를 확인하기에는 이른 예. 시기잖아요. 그럼 결국 그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 비전, 태도 이걸 이제 엿볼 수 있는 그 장이 인사인데 그 인사에 있어서 뭐 실패를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철학을 좀 의심케 하는 그런 발언이 문제의 도어 스티핑을 통해서 계속 나왔어요. 네. 지난 정부보다 훨씬 낫지 않냐? 지난 정부 때뭐 훌륭한 사람이 있었냐? 근데 뭐 음주운전 논란으로 청문회도 없이 이 지명된 장관 후보자 또 박순애 교육부 총리 얘기하시는 이에 예, 거죠? 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마지못해서 자진 사퇴를 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네. 이런 사람들을 놓고서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임명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봤냐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 점이 일단 첫 번째로 꼽힐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이제 두 번째로는 대통령 순방, 특히 이제 외교 일정이 있으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러게 이게 이제 보통 그랬죠. 예. 통상에 왜냐면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네.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이번에 이제 나토에 참여한 것은 일단 뭐 참여 자체에도 논란이 좀 많았고. 그리고 과연 대통령이 거기서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외교를 했는지도 사실은 대통령실에 의해서 잘 설명이 안된 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동선이 훨씬 더 부각이 됐어요. 근데 이 김건희 여사의 이런 어떤 활동에 관련해서는 물론 대통령 영부인이기 때문에 활동 안할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대선 때 내조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없이 또 개인의 어떤 뭐그 법률적인 논란 이런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저렇게 그냥 은근슬쩍 활발한 행보에 나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는 점.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여당의 그 내용이죠. 이준석 여당의 대표 사태로 비롯되는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제가 보기엔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적인 팬덤이나 아니면 강한 지역적 지지 기반이 없는 정치인이에요. 정치를 네. 오래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게 임기 초에 이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하는 그런 또한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네. 옐로 카드, 왜 옐로 카드가 나왔을까? 조금 뭐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박영께서 뭐 주목주목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네. 대개 이제 언론에서도 사설을 통해서, 뭐 우리가 보수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언론조차도 사설을 통해서 많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달리 시각을 좀 봅니다. 네. 뭘 보고 싶냐면, 사실상 그 박영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창업기거든요. 그두 달밖에 안 됐죠, 예, 사실은. 네. 시작한 시기고, 취임 후. 네. 지금은 정책을 내놓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결과를 갖고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어떤 대개의 대통령, 초기 창업기의 대통령들은 큰 이슈를 하나씩 이렇게 터뜨리면서 또,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어떤 이슈에 집중하기보단 한 가지, 뭐 소수의 이 정책이라든지 또는 개혁을, 안을 내놓음으로써 사실상 그이전 국민들이 그 안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가 하나씩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시작하자마자 11일 만에 육참 총장을 경질합니다. 네, 뭐 하나의 그리고 척결이었죠. 네. 바로 하나의 척결로 이어지죠. 이런 그다음에 이어진 게 금융실명제 이런 식의 어떤 패턴들.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 워낙에 IMF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비상시국에서 어떻게 경제할 이 살릴 것인가에 대한 액션 플랜이 쫙 앞으로 나왔거든요. 자, 그럼 뭐두 대통령만 얘기를 했지만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안 보이는 부분, 즉 이슈, 그러니까 내가 준비된 이슈를 딱 터뜨림으로써 거기에 국민들이 집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지적한 부분들은 역대 대통령들한테 없었던 부분은 아니에요. 네. 이를테면 인사 문제, 뭐 윤석열 대통령 초기만 지금 인사 문제가 이렇게 두드러졌느냐? 아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또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역시 초기 내각에서 한 3명에서 4명 평균 서너 명은 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리를 포함해서 그래서 한 뭐 몇십 일 몇백 일을 많게는 뭐 한 한 달 이상을 이 아예 출범조차 못하는 네네. 그런 상황들이 되게 인사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기억납니다. 그런 것들은. 예, 예. 패배한 정당이 사실 정권 초기에 인사 문제를 갖고 청문회 문제를 갖고 사실상 그 갈등을 일으키면서 시간을 버는 그런 패턴들이 늘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 더 두드러지게 뭐 인사들이 더 나쁘다라고 평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끌고 가는 네. 뭔가 여론을 좀 반여론의 어떤 지지를 받는 그런 정책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 예. 네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거기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 진짜 동의하는 게 나토 참여와 관련돼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네. 봐요. 네. 지금 박 의원께서 설명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나토 참여가 이게 이 정부에서 급박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거든요. 사실 나토에 이렇게 파트너국으로 만든 건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였습니다. 2006년도에 나토에 그 파트너국으로 들어갔고요. 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실상 비회원국이 사이버 감시, CCDE인가요? 나토 사이버 감시 단체 연대하는 건 우리나라가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에서 한 거거든요. 그건 군사적 합의였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하나하나 진전된 과정들이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나토의 정상회담으로 초청받은 것을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고 왜 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설명을 했느냐. 이 점이 좀 아쉽다는 것. 예, 뭐, 예. 다른 부분들도 역시 다른 정권에서 다 있었지만 그걸 이슈를 주도해갖고 홍보를 하고 이런 어떤 능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졌다. 예. 아까 이제 박 의원께서 잠깐 지적하셨지만 어제 오늘 좀 문제됐던 게 문제라고 할까요? 뭐 전 이슈가 됐던 게 대통령의 이제 이른바 도어 스태핑입니다. 그죠?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대통령이 나오시면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셨던. 근데 어제 중단하시면서 중단해서 대통령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코로나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11명이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당분간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뭐 자신이 없어. 그만뒀냐. 뭐라고 또 이렇게 비판하니까 그랬습니까? 오늘 아침에 다시 또 하셨어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또 많은 부분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국민과 이렇게 매일매일 소통하는 건 참 좋지만 정제되지 않은 발언 이게 나옴으로써 결국 참모들이 나중에 대통령 말을 수습하는 데 바쁘다. 그게 여러 지금 얘기하신 여러 여론조사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게 득이 클까요? 실이 클까요? 도어 스태핑을 다시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그 도어 스태핑이라는 소통의 방식은 참신했습니다. 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은 뭐 청와대 안에 계셨기 때문에 네. 또 기자실은 춘추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죠. 때문에 대통령의 출근길을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메시지를 따내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면에서 소통 방식의 획기적 전환인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는 워낙 이게 파장이 크고 한 번 쏟아놓으면 그걸 이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종 단어 최종은 그렇죠. 아닐까? 그만큼 이제 정제되고 네. 또 굉장히 세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상당한 공감대와 설득력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형식의 참신함에 비해서 이게 내용이 너무 준비가 안 되거나 정제가 안 됐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았어요. 네. 근데 저는 메시지 관리가 어떤 식으로든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도어 스태핑이라는 형식을 조금 바꾸거나 조금 빈도를 줄이거나 네. 뭐 이런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그 형식을 고집하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훨씬 더 정제돼야 된다. 저는 아마 이제 청와대 그 이 대변인 홍보 라인에서 예상되는 기자들의 질문을 준비해서 그에 대한 답을 준비해서 드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걸 네. 하지 않는 이제 참모진은 없다고 보는데 그 얘기를 얼마나 잘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잘 들었다면 상식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이 네. 그런 어떤 태도들이 나왔던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뭐 기자들한테 굉장히 짜증스럽게
인사에 관한 질문이 거듭되니까 반응을 보였던 것이라든지 본인의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드러났다. 네. 그다음에 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저 앞에서의 시위에 대해서 뭐 법대로 원칙대로 아니냐. 그것도 사실은 사려 깊지 못한 답변이었고 지난 정부 때는 안 그랬냐. 뭐 민변으로 다 도배하지 않았냐. 뭐 이런 등등이 사실은 자꾸 이제 뭐 남탓만 하는 이제 그런 걸로 비쳤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갑자기 도어스태핑 중단을 선언했는데 물론 일시적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어제 그와 함께 나왔던 그 발표들을 보면 두 번째로 대통령 그 일정에 대한 풀단 취재를 최소화하겠다. 세 번째로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하겠다. 이게 마치 도어스태핑이라는 적극적인 소통의 의지에서 그로 인해서 비판을 받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에이 소통 안 하겠다. 라고 180도 입장을 바꾼 것처럼 어제 이렇게 이 인상을 줬어요. 실제는 어떻든 그런 인상을 줬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도 어제 하루 종일 비판을 많이 했고 야당에서 당연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도 메시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에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여론을 읽고 거기에 대응하고 적절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 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의 인사에 이걸 빗대서 보면 지금 정무적 관리가 가능한 대통령 참모진이 대통령 실내에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정무수석하고 또 시민사회 수석인가요? 정치를 해보신 분은? 네.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뭐 정부 뭐, 검토 출신 조정기획관인가? 장성민 전 의원도 네, 그분도 계시죠. 네, 그 정도입니다. 네. 나머지는 전부 이제 뭐 검사 출신 내지는 이른바 이제 그 어공이죠. 네. 아니, 늘공이죠. 늘공 출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을 선호하는 거는 그건 대통령의 취향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정권 초기에는 특히나 지금처럼 그 대야 관계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정무적인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네, 그렇죠. 예. 게다가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정치에 있어서는 뭐 초보나 다름없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영부터 좀 잘못 갖췄다. 네, 그런 네. 어떤 그 문제점이 저는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고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과거 청와대 시스템을 그대로 뭐 물려받았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대로 가면 되니까 그 시스템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아직 안 되고 더구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보니까 그 진영도 마땅치가 않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한번 뒤돌아보면 아니 답답하게 막 정국에 꼬이고 진짜 질서가 없이 혼돈스러울 때 제 국민들한테 한마디 진짜 해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한 그 이 방법이 어떤 거냐면 네. 이거예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이용하는 거. 네. 그러니까 수석 보좌관 회의는 다 자신들의 참모잖아요. 자신들의 참모를 앞에 두고 회의를 하면서 시작하는 발언이 마치 거기서 해석을 해서 국민들한테 하는 발언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건 절대로 저는 반대합니다. 그때도 제가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국민들한테 해라. 왜 참 국민들이 네. 참모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것을 지금 도어스태핑 일본에서는 고이즈빈 총리가 맨 처음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네.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불화가살이라고 뭐 표현하는데 그런다고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또 박 의원께서 계속 먼저 봐서 말씀하셔서 제가 계속 그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음 거는 우리 좀 이 부분에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절제되지 않았다. 이게 물론 참모들도 지금 바꿔야 되지만 저는 윤 대통령께서 인식을 바꿔야 된다. 윤 대통령께서 어떤 인식을 바꿔야 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걸 해요. 그런데 사실상 뭘 해야 되냐면 국민이 듣고 싶은 걸 해야 되고 국민이 보고 싶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뭐 퍼플리즘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어떤 이 오만이 아니라 겸손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인사 문제가 나왔을 때 당장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좀 더 겸손하게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노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사 문제도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라면 네. 일단 이게 전제가 된 다음에 어떤 상황이 훨씬 더 굉장히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대가 이 발언 속에 있는데 여기에 툭툭툭툭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이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이 지금 후보 시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는 국민과의 소통, 국민이 내 앞에 있는데 국민들한테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에 대한 인식이 있으셔야 된다는